더 잘하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몸쪽으로 붙어앉는 강민호 높았습니다. 그리고 홍창기가 1루에 1루에 세이프. 1루에서의 세이프 아웃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 예, 원심이 번복되면서 주자가 이제 누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적인 부담은 계속 쌓아만 가는 상황인데 잡아 당겼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 포석 그리고 1루에 이렇게 6, 4, 3의 더블 플레이. 그리고 공 2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트웨블 카운트 한 팔을 놓으면서 타격했는데요. 디아즈가 따라갑니다. 와우. 그리고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레이에스 땅볼 타고 유격수 이재현 건져서 1루에 헤드퍼스 라이딩 아웃입니다. 또 사용을 하잖아요. 네. 예. 헛스윙 삼진압. 땅볼 타고 2루수 2루 포석 그리고 1루에 1루에 아웃입니다. 4-6-3의 병살탄. 이제 딱 100개 투구수를 기록합니다. 헛스윙 삼진.
이현수 선수는 정말 두 타석 연속으로 똑같은 타구가 나왔어요.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우익수가 잡아냈습니다. 넣으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가는데요. 담장을 넘습니다. 강민호. 번지점 삼성 라이온즈. 결국에는 손주영 선수가 이전 이닝과는 조금 다른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그냥 스트라이크를 밀어넣는 그런 공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이패스볼을 강민호 선수가 완벽하게 노렸고 자, 이 공이 잠실야구장을 넘어갑니다. 이번 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짜릿한 손맛을 보고 있는 강민호입니다. 걸 것인지 아니면 그냥 타자에게 이제 맡길 것인지. 타자 이제 맡겼고 헛스윙 삼진. 헛스윙 삼진.
중요한 3구. 잡아 당겼습니다. 1루수 디아즈가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초구 센터 쪽 유격수 1루에 원아웃입니다. 잡아 당겼는데요. 라인 안쪽 들어왔다는 판정. 그리고 디아즈가 베이스를 밟습니다. 투아웃. 헛스윙 삼진 아웃. 호랑이입니까? 우리는 답을 찾으러 광주로 가겠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엘도라도, 그리고 약속의 8회에 응답했었던 강민호. 이제 본인 생애 최초로 대망의 한국 시리즈라는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시상은 김시진 KBO 경기운영위원께서 도와주셨으며 선정되신 선수에게 승리를 향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